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여성들 찜질용으로 썼을 것 같아요. 찜질용. 관성 있어 보입니다. 예. 진짜? 예. 자, 박구윤 씨는요? 인형을 미리 주시고 말씀하세요. 뭘 넣긴 넣는데. 뭘 넣었을까요? 쌀. 그게 퀴즈라니까요? 이게 네. 쌀통이었습니다. 곡식. 예, 곡식. 분명히 곡식을 넣었을 것 같아요. 하정 씨는 계속 그 목욕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목욕 바꾸겠습니다. 아, 바꿔요? 네. 절곡. 전국! 마을에 커다란 일이 있을 때 네. 여기다가 이걸 넣고 커다란 방망이 같은 다른 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세트인데 네. 커다란 이런 방망이로 이렇게 절구에서 네, 그거 절구통 같아요.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네. 절구! 자, 위원님! 네. 그럴 듯 했는데 과연 정답이 있습니까? 아, 정답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김치독입니다. 네. 아니 이게 김치독이라고요? 김치를 저장하는 김치독. 세상에. 말도 안 돼. 김치독이에요? 이럴 때면 매일매일 꺼내 먹는 김치 개념보듬 김치를 저장해서 겨울을 나고 봄까지 그때까지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저장해둔 독이라고 보면 간단히 한데 지금 강원도나 이런 산촌 지방에는 항아리가 굉장히 귀했어요. 김치 항아리가. 그러니까 그 강원도 그런 지방에는 수종이 좋고 나무들이 흔하니까 거기서 이런 나무를 켜서 그 속에다가 김치를 저장했던 거죠.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이야. 자, 이렇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이 나무 김치독을 갖고 계신 분, 소장하신 분은 어떤 분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안녕하세요? 안 계신데? 아, 놀라셨죠? 예. 놀라지 마세요. 예. 대단하네요. 오늘의 의뢰인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진 않으셨고요.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진품 명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 박물관장 김재균입니다. 어제가 바로 소설이었지요. 소설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화가 바로 김장입니다. 소설을 기점으로 김장을 담그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나무김치떡을 의뢰하게 된 이유는 조상의 지혜를 통해 아름다운 문화인 우리 김장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마음에서 의뢰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 그 강원도 삼척에 사시는 한 농업인께서 30여 년 전에 네. 그 윗대에서 쓰시던 이 나무 김치떡을 농업박물관에 기증을 하셨다고. 아. 세상에. 네. 야, 그럼 직접 한번 이거 질문이죠. 궁금해 죽겠어요. 네. 한번 좀 잡아주세요. 네. 어마어마한데. 높이부터 위에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와, 진짜 길다. 야, 거의. 1m 10cm입니다. 1m 10cm요? 깊다. 110. 와,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네. 이거 혼자만 드신 게 아니야. 맞아, 맞아. 하나 묻어놓고 그냥 온 동네 분들이 그냥 마을리, 면따리, 마을리, 매일 잔치하셨나봐, 김치 잔치. 예, 잔치 하다 보니까 네. 잔치에는 또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잖아요. 아. 김장 없이는 못 살아. 김치 없이는 못 살아. 야, 보니까 정말 흥이 나요.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양현님, 정말 이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렇죠. 1m 이상이 훨씬 더 되고, 뭐 200폭이 들어갔다 그래도 옛날에는 정말 겨울, 가을서부터 봄 오기까지의 주반찬은 김치입니다. 네. 더군다나 시골에서 교통이 불편하고 할 때는 김치 가지고 국도 끓이고 찌개도 하고 볶아도 먹고 맞아. 이래서 김치를 보통 가정에는 200-300폭씩 담았거든요. 맞아요. 아주 큰 농사예요. 그런데 네. 저기 이제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아까도 옹기가 네. 좀 귀하고 그래서 이 나무로 쓴다 그랬는데 이 나무는 옹기보듬도 어쩌면 외부의 온도하고 별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의 그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치 맛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데요. 사실 네. 이 안에 이 안도 좀 보여드릴까요? 네. 깊이가 상당합니다.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와서 함께 네. 보세요. 야, 이게 얼마나 깊은지 소리가 다르잖아요. 역시 1m 이상 되는 깊이. 엄청나네요. 네. 참 잘 깎았어요. 잘 깎았고 멋스러워요. 그 다음에 김치를 네.
다른 곳을 보관할 때. 그 요즘은 비닐이 이게 생겨가지고 비닐을 넣고 그 속에다 김치를 넣는데 사실은 비닐은 화학 제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화학 성분하고 이렇게 같이 접촉이 되면 반드시 맛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나무의 독에다가 또 김치를 담아가지고 놓을 때 옛날에는 거기다 밑을 밑에다가 잎을 깔았거든요. 그 잎을 깔았는데 여기 이제 누름나무라고 하는 그런 잎을 깔았는데 왜 깔았는지 한번 구윤 씨한테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형, 박구윤 씨가 인형이 아직 없으니까 네. 먼저 드려요. 양현이 박구윤 씨 마음에 들어 하시네. 남자로 태어나기 참 잘했네요. 네. 혹시 아시겠어요? 일단 국물이 생기니까 네. 그냥 밑바닥을 깔지 않고 그냥 김장김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새고 그러니까 왜 누름나무를? 네. 누름나무? 잎. 이퍼리가 커서 그런 거야. 근데요, 제가 혹시 만약에 맞추면 저는 우리 이 동생에게 인형을 줄 거예요. 야, 그럼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합심해서 맞추시면 인형은 제가 박구윤씨에게 드릴게요. 저도 제가 맞추면 박구윤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하시는 걸 잠깐 봤는데요. 누름나무를 밑에 깔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깔았냐 하면은 누름나무는 저희 어머니는 그 염증을 다스린다 그래서 그걸 국물을 데려서 잡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차를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누름나무 잎을 깔지 않았나. 네.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좋네요. 네.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제가 항상 지은 생각하는 게 김치가 계속 다 붙어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중간중간 입을 넣어서 서로 이렇게 좀 뭔가 통풍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발효를 계속 시키니까 그래서 입을 깔아놓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오면 박구윤 씨가 이건 받는 거예요. 네. 있습니까? 있겠죠? 누름나무가 크고 그 다음에 아까 균을 방지할 때 그걸 다려서 먹는다 그랬잖아요. 김치도 봄이 늦은 봄이 되면 김치가 무르익어가지고 거기서 충이 생기고 벌레가 생길 수 있는 거를 누름나무가 국물도 방지하지만 김치에 그런 것도 방지를 해주는 어떤 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거라서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거기 녹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 다 모아서 박구윤씨에게 인형을 드리겠습니다. 멋있다. 그러니까 정말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그 조상들의 지혜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재밌게 살펴본 이 나무 김치떡 이제 여러분 마지막 궁금증은 60초 최종 감정으로 풀어주십시오. 100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남은 수량은 좀 어떻게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일 났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 통의 보관 상태에도 감정가에 영향을 좀 미치나요? 어떤가요? 그 저 김치통의 보존 상태요? 네. 상당히 미치죠. 네. 옹기로 만든 김치떡에 비해서 감정가가 올라가나요? 옹기보듬 희소하니까 좀 올라갈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 의뢰품 신기한 나무 김치떡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정가를 적어주십시오. 네, 김보아 씨께서는 150만 원 적으셨고요. 네. 박구윤 씨는 300만 원 그리고 하지영 씨는 430만 원 적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하지영 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430만 원. 몇백 년 된 나무를 잘라서 속을 파야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옹기보다 희소 가치가 있고 보존 가치도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서 한 430만 원 정도이지 않을까. 네. 네. 박구윤 씨는요? 저는 일단 항상 생각하기를 요즘이랑 비교를 해요. 요새 김치냉장고 하면 한 2-300만 원 할 것 같아요. 근데 김치냉장고 요새 가격으로 그냥 300만 원 적었습니다. 네. 요즘 김치냉장고 네. 가격? 예. 저는 저번에 김장하려고 항아리를 하나 샀는데요. 한 7-80cm 되려나요? 18만 원 주고 샀어요. 항아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저 나무로 만든 건 얼마 정도 할까?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100여 년 됐고
또 저걸 또 수공으로 팔라고도 힘들고 또 희소 가치도 있다고 별로 수량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한 15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네. 조상들의 지혜가 느껴진 나무 김치떡 최종 감정가 불러주세요. 약 100여 년 전에 강원도 삼척에서 직접 사용했던 나무 김치떡입니다. 최종 감정가는 400만원입니다. 그럼 한지영씨! 한지영씨! 우와, 400만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오지로 된 김치떡보다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 김치떡은 더더욱 저게 하는 게 그 등나무 굵은 줄기로 돼가지고 옆에 거기에 장식처럼 이렇게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김치떡에 분명히 나무 뚜껑이 있었을 터인데 나무 뚜껑을 고정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 양쪽에 그게 남아있는 게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히 보존이 돼 있고 또 밑에 받침도 돼 있거든요. 그것도 보존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으로 봐서 100여 년 됐지만 굉장히 귀한 걸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김치가 1년 365일 담아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늦가을서부터 초봄까지 김치를 했다가 나중에 그걸 빼고 저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곡식 같은 것도 넣고 해서 같이 겸용으로 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신종일관 관록의 김봉아 씨와 그리고 신의 하지영 씨의 대결이 상당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장원은 하지영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 기쁨은 누구에게? 저 이 기쁨은 사실 저는 와서 처음 뵙긴 한데 좀 김보아 선배님께 드리고 싶은 게 중간중간 계속 저한테 이렇게 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네. 저한테 약간 양보해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장구를 김보아 선배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요? 아, 네. 근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구를 선배님께 너무 예뻐서 그러면은요, 네. 저는 받아서 감사히 받고 마음만 받고요. 오늘 네.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 인형을 별로 획득을 못했어요. 우리 네. 박구윤 군에게. 이야, 이거 진짜 감사이 돼요 이거. 네. 네. 야, 근데 뭐 어부지리로 문제를 다 못 맞춰놓고. 아유. 이거 받아도 되나요 정말요? 아 괜찮습니다. 뭐 주셨으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장원은 하지영 씨 그리고 장구는 박구윤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TV쇼 진품 명품 한 시간 동안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나무 김치떡도 왔는데 김장담은 챙겨보시고요. 날씨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